마케팅을 하면은 또 인원 제한 들어오고 네. 뭘 하면은 시간 제한 들어오고 네. 빚만 너무 늘어나가지고 지금 진짜로 아. 심각하거든요 솔직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인천 청라지구에 위치한 치킨집을 방문해보고 있는데요. 대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 저에게 이메일 한 통이 왔는데 내용인즉슨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치킨집을 열었다가 계속 반복되는 방역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은 영향력이 미미한 유튜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 그 절박함이 그냥 느껴졌습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 자영업을 하시던 촌형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세상을 등져버린 안타까운 가족의 비보로 몹시 충격을 받았던 참에 이분의 사연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요즘 운전대만 잡으면 희한하게 폭설이 쏟아지는 건 저만 그런지. 여튼 오늘 소개할 곳은 무려 10년 동안 완벽한 치킨을 만들기 위해 수천 마리 닭을 연구한 끝에 브랜드 치킨의 도전장을 내민 인천 청라지구 주택단지에 위치한 픽스치킨을 방문해봤습니다. 입구부터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써붙어져 있었는데 여자분이 부끄러워하시면서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파스타를 제공하신다고 하네요. 내부는 상당히 넓고 쾌적해 치킨집보다는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었고요. 저희가 메일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보내시게 된 계기가 또 있으셨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네. 마케팅을 하면은 또 인원 제한 들어오고 네. 뭘 하면은 시간 제한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짜 뭐 계속 돈만 쓰고 계속 네. 예, 그런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저 구독도 하고 막 보는데 네. 영향력을 조금 받고 싶어서 네. 예, 그래서 용기 내서 이렇게 한 거죠. 네. 빚만 너무 늘어나가지고 지금 진짜로 아. 심각하거든요 솔직하게. 네. 그래도 가장 맛이 가장 중요하긴 하니까 또 네. 치킨만 10년이라서 네. 거의 대부분 이제 다들 치킨은 브랜드로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 네. 브랜드 파워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자신은. 네. 네. 갈아타세요. 드셔보시면. 아. 저는 진짜 이거 1, 2년 만에 만든 게 아니라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 염지제도 직접 사다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하루에 진짜 많이 버릴 땐 30마리씩 버리면서 테스트한 거예요. 하루에. 와. 한 달이 아니라. 한 달이면 거의 1000마리 정도 버리는 건데 6년 걸렸어요. 이거 만드는 거. 네, 진짜 와. 틀려요. 저희 닭은. 근데 네, 진짜 지금은 맛이 있는 집들도 그게 문제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몇 명까지 있었어요? 처음에 7명. 그때는 매출이 잘 나왔었어요. 코로나요. 시간제한 인원제한이 아니었어요. 주문하신 냉기가 도착했어요. 되게 잘 됐었구나. 시간제한 터지고 나서부터는 정말 답이 없어요. 진짜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치킨이 있었는데요. 요즘 치킨 가격이 많이 오른 데 비해 이곳 치킨의 가격은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이곳의 치킨을 다 맛을 보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메뉴들로 먹어보기로 했고요. 제일 먼저 심심한 입을 채울 강냉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여기 너무 깔끔하고 럭셔리해. 맥주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맛있네. 이곳의 기본 메뉴인 픽스 치킨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소스와 샐러드가 한 접시 가득 나왔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난 날개를 좋아. 소금에 한번 찍어서 내. 과연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의 입맛에 맞을지. 이건 무슨 소스지? 사장님 이게 무슨 소스예요? 커리 소스. 아 커리 소스. 네? 어떠세요? 칠리 소스 양념 치킨 소스인데 먹어봐 되게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일단은 소금에 넣어. 닭이 너무 부드러워. 닭이 어때 이래? 그리고 이게 다른 일반 치킨집 양념 소스랑 약간 다른 맛인 건지 알겠어? 난 딱 알겠네. 나 한번 먹어볼게. 닭이 뭐가 느껴져? 나는 한번 약간 고추장 느낌 나지? 이게 막 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구운 듯한 그런 느낌. 이거 봐. 닭 색깔 진짜 깨끗하네.
퍽퍽 삶아 먹은 거 맞아? 왜? 진짜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당 냄새는 1도 없고 이번엔 갈릭 소스가 잔뜩 들어간 통감자인데요. 근데 겉에 뿌링글 가루를 뿌린 것 같아. 이건 뭐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강력한 비주얼이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되게 꾸덕하고 느끼할 것 같긴 한데. 걱정되는 맛. 왜? 혈관 막힐 것 같은 맛이야? 먹어봐. 너무 맛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범접하지 않는 메뉴야. 그치? 오,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지. 저세상 맛있잖아. 우리 이런 거 진짜 1년에 한 번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엔 사장님이 자신 있게 내놓으신 핫 레드 갈릭 치킨과 화가 잔뜩 올라가 있는 간파마 치킨인데요. 이거를 지금 시그니처로 추천해 주신 거거든. 이게 레드 갈릭이고 간파마. 이게 되게 매운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매운 거 먼저 한번. 과연 맛은 어떤지. 간장치킨. 간장치킨인데 이걸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파와 함께 맛을 보는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 아, 파랑 같이? 파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주는 이유가 있어. 아니, 파 너무 한 가닥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자, 일단은 그냥 한 번만 먹어볼게. 이게 달달하다. 달달하고 맛있어. 약간 달달함이 있는 간장 베이스의 치킨은 파의 알싸함인 단맛과 조화로움이 있었고 치밥으로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는 갈릭, 레드 갈릭. 무서워. 이번에는 맵부심이 있는 분들도 매워한다는 레드 갈릭 차례. 매워? 많이 매워? 그 불닭 있잖아. 불닭 그 소스 같아. 먹기 전부터 매운 향이 코를 자극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매울지.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매우니까? 확실히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의 불향과 불닭 소스의 조합이 제 입맛에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차라리 요거 같이 이렇게 시키는 게 나는 이거 못 먹고 있어. 매워. 어린이집 맛이. 어린이집도 바로 앞에 있어. 여기 보니까. 나 저기 등원분에게. 진짜 맥주랑 같이 함께 하면은 진짜 괜찮아. 무조건 치킨에 맥주. 치킨에 소주 먹는 분들도 많아. 어떤 소스가 가장 마음에 들어? 나는 이거. 이거? 카레 소스도 되게 특이해. 카레. 마무리로 사이드 메뉴 하나를 더 주문해봤는데요. 소면이 아닌 무려 쫄면이 들어간 골뱅이 쫄면입니다. 짜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어때요? 약간 면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말을 못해요. 면 식감 미쳤어. 면 식감 미쳤어. 너무 맛있는데? 끝에다 내가 딱 꽂아가지고 줄게. 자, 네. 선물이야. 아, 제 선물인가요? 네. 네. 제가 먹어볼게요. 되게 많이 넣어야 돼, 입안에. 이런 거는 입안에 한 가득 넣고 오물오물오물 해야지. 만약에 술 먹고 있다가 중간에 시키면 굉장히 프레시하게 해줄 것 같아. 술이 좀 올라올 때쯤에 좀 차갑고 맞아. 뭔가 속이 또 허해지잖아. 쫄깃탱탱한 쫄면은 양념이 상당히 괜찮아 젓가락을 놓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아니, 계산 해야 돼.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안 해. 여기 꼭 받아주세요. 몇 개를 빼주세요? 아니, 안 빼주셨네요. 아, 이거 아니네. 얼마 안 해.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진짜. 힘내세요. 아니, 아니 저는 이런 말이 뭐 이렇게 뭐, 이러면 안 되겠어요. 진짜. 잘 먹고 갑니다. 네, 번창하세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치킨계의 럭셔리의 끝판왕을 먹었습니다.
여기 장사 되게 잘 되셨대 처음에.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빨리 진짜 코로나 꺼졌으면 좋겠고, 또 방역 수칙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자영업자들한테. 끝없는 이런 규제 있잖아. 나는 9시까지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면 난 오늘 안 놀아도 돼. 난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마음 아파. 자, 오늘은 인천 청라지구에 위치한 치킨집을 방문해봤는데요. 일단 치킨집 사장님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여파로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커녕 시간 제한으로 2차적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긴 겨울 끝에 따뜻한 봄이 오듯 치킨집 사장님처럼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크게 웃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봅니다.